자, 79페이지가 숙제였네요. 79페이지 다 불러줄게. 자, A번의 첫 단어가 tools, 두 번째 open, 그리고 세 번째 protect, 네 번째 intelligence. 자, 우리 vocabulary B번의 1번은 sticky. 2번은 인본. 자, 3번 툴. 4번 인벤터. 5번 비헤이비어. 6번 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지금 19가를 나갈게요. 응. 저희 77도 특정. 아, 77도 안 했어? 이런. 자, 몰라드릴게. 1번 1. 2번 4. 3번 4. 4번은 to keep plastic dust out of their throats. 자, 그다음 5번 3, 6번 2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때 다 했고, 자, 오늘은 이제 8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 자, 80페이지를 펴봅시다. 자, 오늘 얘들 히스토리 역사에 관한 건데, 여기 이게 이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중학교 교과서에도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자, 우리 먼저 역사 첫 번째 보기 전에 뭐에 관한 얘기 좀 볼게. 자, 우리 Have you ever thought of the reason?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우리 이렇게 묻는 거 현재와 이르지 다 알고 있지? 무슨 용법? 경험, 이건 경험이야. 그렇지. 전부, 우리 ever, 이런 거 들어보면 경험으로, 너,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이랬어? 자, 우리 why부터 가로 열어봐. 자, 이 why가 여기서 누굴까? 앞에 the reason why. 관계부사지, 관계부사. 그치. 자, 어떤 이유냐? racism happens. 앞에 잠깐 볼까? 얘들 우리 명사 race가, 자, 무슨 뜻이 뭐 있어? race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경주가 떠올라요. 자, 우리 경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배울게. 인종. 인종도 레이스야. 우리 뭐 흑인, 백인, 이럴 때 인종이 레이스예요. 자, 그걸 이제 레이시즘으로 쓰면 이게 인종주의 이렇게 되고, 우리 레이시스트를 쓰면은, 얘들아, 이거는 인종주의인가? 그래서 레이시스트는 이제 뭐 조금 좋은 건 아니야. 인종주의라는 게 인종 되게 따지는 사람들이 인종주의라거든? 자,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레이시즘, 인종주의가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역사 중에서도 이제 인종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건데, 얘들아, 자, 볼게. 자, 첫 문장, 더 데이부터. 자, 지금 이제 오늘은 케린이가 읽고 하나씩 보자. Today was December 1, 몽고베리? 응. 그날은 1955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로사 형이 박신가요? 벨라베아듀 몽고베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바로 앞에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지. 선생님, 이거 너무 짧다. 한줄더 해라. 그랬더니 이제 알아서 하셨네요. 이제 더 데이터 주어 있지. 자, 그날은 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지. 자, 우리 디셈버 몇 월? 12월 1st. 1일이었고, 1955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뒤에 보니까, 자, 로사 팍스 주어 밑줄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 콤마 동그라미, 콤마 동그라미. 자, 콤마랑 콤마 사이는 전부 뭐라고? 수식어, 삽입구절이니까 얘들아, 주어가 로사 팍스면 여기 뒤에는 갓 오니 동사다. 자, 우리 get on 뒤에 탈 뻔하면 의미가 뭐야? 타다. 그치? 자, 근데 우리 get in과 get on이 둘다 타다인데 어떻게 다른다 그랬어? 맨날 얘기해줬는데? 뒤에 차량이 오는데 작은 차량은 in을 써. 택시나 자동차처럼 뭐 get in a car, get in a taxi를 쓰고 오는 버스, 지하철, 비행기처럼 큰건 on을 써준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작은 차량이야. 자, 오늘 큰 차량이야. 자, 그러면 우리 내리다 어떻게 표현할까? Get in, 작은 차량에서 내리는 거는
get out of야. 반대말. 자, get out of. 어디에서? 뭐, 택시에서 내리다. get out of taxi.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get on에 맞는 말은 get off야, get off. on and off가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켜는 건 우리가 on, 뭐 끄는 건 off 쓰잖아. 그치? 자, 로사팍스는 on a city bus, 이제 도시의 버스를 이제 탑승을 하는데, 이렇게 괄호 묶어볼게. 얘는 몽고메리 알라바마. 자, 가로 닫아. 얘는 이 몽고메리 알라바마 다 지명이거든? 근데 니네 딱 봤을 때 몽고메리가 더큰 지형이야? 알라바마가 더큰 지형? 얘네 더큰게 알라바마야. 그, 근데 저번에 작은 장소, 큰 장소 써주니까, 알라바마주의 몽고메리에서 도시 버스를 탔습니다. 이렇게. 자, 엔드맵 펼치고, 자, 우리 뒤에 토끼 누구랑 병렬이야? 가돈. 그리고 얘들 우리 킥 어셋이 뭘까? 좌석을 맡다. 차지하는 거구나. 자, 그리고 좌석을 맡았어요.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right in front에 괄호 묶어봐. 자, 이때 right 얘들아, 오른쪽이 아니다. 맨 앞쪽이야. 우리가 in front가 앞인데, 그거를 강조해서 맨 앞이면 right in front. 한번 해볼까? 저기 얘를 바로 저기 역으로 뭐라 그래? Right there. 이렇게 써요. Right이 부사로 바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이제 A부분부터 우리가 또 시작을 하네요. 자, 우리 문장에 한번 볼게. 필요 없는 문장 빼는 거거든? 자, 그럼 이제 A번을 여원이가 읽고 시작해보자. 버스를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렇지. 자, 여기 all the people on the bus까지를 주어로 밑줄 적을게. 얘들아, 그리고 동사가 were이거든? 앞에 또 버스가 좋아야? 우리 동사 수능 치려면 앞에서 누구 지울까? 전치사고 on the bus 지워버려야 돼. 그럼 누가 줘야? All the people이 줘야겠지. 버스를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 왜 이래? were surprised. 얘들아, 우리 왜 surprising이 아니라 surprised야? 사람이 느끼는 거야. 모두 불러줘. 아니, 뭐, 지금, 로사팍스가, 아, 이따 로사팍스라고 우리 안, 가, 안 보고 가네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저게 무슨 말이야? 아프리카계 미국이냐.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 뭐라고 해? 코리안 아메리칸. 이렇게 써준 거야. 아프리카계 미국인인데, 오, 이 여자가 버스를 타서 모두가 놀랐대?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요? 자, 이제 비번을, 헤이. 네? 헤이니. 네? 비번, 1번 써. 엘라바마? 아, the plane African Americans had to sit and at the back of the bus. 그 당시 엘라바마에서는 나 에사는? 흑인들은 버스 뒤에 앉아야 됐다. 오케이. 자, 우리 엔 알라바마 괄호. 장소 나 있지. 장소 부사야. 자, at that time 괄호. 그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시간 부사야. 그치? 그 당시 알라바마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자,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즈까지 주어 밑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자, 우리 동사 어디까지 동그라미 칠까요? had to sit까지. 앉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had to 누구의 과거형이야? have to. 자, 어디 앉았냐면은 at the back of the bus 하면 이렇게 가로 묶으면 장소 부사가 되겠지. 전치사 명사니까. 버스의 뒷좌석에 앉아야 돼. 이런 게 적고 인종 차별 아니야? 그치?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은 회원. People used to ride the bus rather than driving their car.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버스를 타곤 했다. 오케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 밑줄 치고, 자, 우리는 동사 어디까지 동그라미? Ride까지. 앞에는 used to는 동사에다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 조동사야? 타곤했다라는 습관인데 뭘로 바꾸지 한 단어? 우드, 그치? 타곤했어요. 이렇게 되겠네. 버스를. 자, 얘들 우리 레럴스의 뜻이 뭐야?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인데 이거는 그냥 낫으로 해서도 되고 얘들아 얘가 전치사거든?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동명사가 나온다. 그러면 driving their car 그들의 뭐 차를 운전하기보다 자전거를 타곤했어요. C번이 연결이 돼? 아니지, 그치? C번에 빠져줘야 되겠다. 자, 그럼 이제 D번에 페리. It was one of 앞장문은 백인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자, 프런트 세트 주어 밑줄 치고. 얘들아, 니네 이런 구절 어디서 많이 보자니? 무슨 무슨 온. 어디서 왔을까? 너 식당 같은 남이 여기 직원만 어디? 스태프 온리 돼 있지? 그치? 그러면 그건 전용이야. 전용. 자, 그러면 앞좌석은 이었습니다. For what only? 그러면은
백인 전용이었어요. 이러면 돼. 아, 영어로 전용이 뭐야? 아니, poor, blah, blah, only 이렇게 써주면 돼. 그치? 백인들만 앉을 수 있는 곳이었대요. 자, 그 다음에는 여원이. The bus driver ended she should give up her seat, but she refused. 버스 운전사는 파크스에 자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3일을 얘기했지만 파크스는 기다렸습니다. 오케이. 자, 버스 드라이버까지 좀 있죠. 자, 버스 드라이버는, 자, 동사가 told예요. 얘들 앞에 나는 앵글로 읽는 동사가 뭐야? 부사. 지금 부사가 하는 역할? 동부, 동사 지금 수식해주고 있어. 화가 나서 말했대. 누구에게? 팍스에게 무슨 목적어? 에게. 간접 목적어. 자, 그러면 직접 목적어는 이렇게 that부터 절로 나와 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she should give up, 앞에 대답 봐봐. give up 뜻이 뭐야? 포기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양보하다. 니네, 우리 좌석을 양보하다 뭐라 써야 돼? 그냥 give up my seat 이렇게 써주면 돼. 그치? 양보하고 그녀의 좌석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she refused. 그녀가 거부했습니다. 그랬다. 얘들아, refused인데 뭘 거부한 거야? 뭐가 생략된 말이야? give up her seat인데 그 refuse 뒤에다가 그대로 give up her seat을 넣을 거거든. refuse 동사는 동명사 써야 돼. 투부정사 써. 투부정사. 그럼 이렇게 she refused to give up her seat 이렇게 써주면 이제 투부정사 써서. 자, 그래서 굉장히 용기 있는 여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문장은 해인이. Student and the same night. 그녀는 모든 인종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 오케이. 자, 그녀는 믿었습니다. 빌리브드 동그라미. 자, 뒤에 나오는 대신 관계대명사일까? 접속사일까? 되게 쉬워, 얘들아. 앞에 명사 없으면 접속사야. 접속사야. 문장과 문장 연결해준 역할이야. 자, 우리 people of every race. 자, every 무슨 취급한다? 단수라서 every race 쓰면 틀리지.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should have. 가져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대. The same rights. 자, 여기 나오는 rights 뜻이 뭐야? 권리지.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원. He said turn the loser house into the eight. 이 행동은 로자 파크스의 A로 바뀌었다. 그렇지. 자, 이 행동은 주어 비추. 자,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야?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되는 행동이. 자, 우리 턴드 동그라미, 인투 동그라미. 자, 우리 턴 A, 인투 B가 뜻이 뭐라 그랬니? A를 B로 바꾸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로사 팍스를 A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자, 우리 지금 하나 물어볼게. 로사 팍스의 성격을 한번 얘기해. 이 여자를 한 단어의 형용사로 표현한다면? 브레이브 아니야, 브레이브? 용감하잖아, 얘들아. 아무도 지금까지 그냥 뒷좌석 앉아, 모르겠는데 그냥 가서 딱 뒷좌석 앉았었는데, 그래서 얘들아, 이분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고, 지금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명한 분이시다. 그치? 자, A라고 지금 이렇게 됐대요. 그럼 어쨌든 얘들아, 여기는 뭐 되게 용감한 행동들이 들어가야 돼. 우리는 아직 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리. Was picked by the police and put in jail. 하크스는 연행 되었고? 연행되어 감옥에 갇혔다. 그렇지. 자, 팍스는, 팍스. 박씨라고 썼고요. 자, was taken by까지 동그라미 치고, 이제 우리 take 뒤에 사람이 오면 그거 어떻게 써가라니? 사람은 데려가다. take는 이렇게 가져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우리가 뭐, 갖고 나, take 갖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팍스는 경찰관에 의해서 그냥 잡혀갔다 해줘도 연행됐다. 그치? 연행됐다가 좀 유식하면 잡혀갔다 좀 유식하네, 그지? 자, 그리고 엔드벨 펼쳐보자. 얘네 우리 푸스 상태는 어떻게 돼야 돼? 푸푸푸. 그럼 여기 나오는 푸스는 동사 원형일까? 아니면 과거분사일까? 과거분사지. 어떻게 알아? 얘가 원형이면 팍스가 감옥에다 누구를 집어넣는 거거든? 그럼 얘가 앞에 누구랑 병렬이야? 테이큰이지. 그지? 앞에 워즈 빠져있는 거거든?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야, 그 당시 버스 앞자리에 앉았다 감옥까지 갔다. 그치? 뭐가 있니? 테링 아니야? 영어로 Realized more than I needed. 그녀의 재판은 1년보다 더 지속되었다.
오케이. 자, her trial 저 밑줄 쳐. 원래 우리 trial이 어떤 의미야? 시도란 뜻이 있잖아. 우리 뭐 시행착오 영어로 말하면 try it and error 이렇게 쓰지. 시행 시도 출발이 명사형도 있고, 얘가 시행이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재판이란 뜻도 있어요. 이거는 재판이야. 자, 그녀의 재판이 우리 lasted까지 동그라미 치고, 자, 우리 여기서 last는 동사로 의미가 뭐냐? 지속되다. 얘들아, 그럼 이 동사 뭐가 중요하게? 수동태야. 알겠지? 얘가 뭐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고 얘 자체가 되다 하잖아? 자, 얼마나? 뭘 되나? 얘 1년 이상 지속되었대. 버스 그 자리에 앉았다고 재판이 1년이나 넘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임. During the trial, most African Americans in Montgomery didn't drive a city bus. 재판 기간 동안 몽고메리에 있는 대부분 아프리카계 미국인 도시버스를 타지 않았대. 오케이. 자, 우리 during the trial. 자, 우리 during 때는 누가 온다고요? 특정 명사. 자, 그러면 그 재판 동안, the most African Americans in Montgomery까지 밑줄을 치고, 자, 우리 동사 수일치 시키려면 앞에서 누구를 지워줘야 돼? 저 밑줄 친 데에서. In 몽고메리를 지워야 되겠지. 몽고메리의 대부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자, didn't ride까지 동그라미 타지 않았어요. 시티 버스를. 자, 앞에 잠깐 봐. 우리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아니야. 이제 우리 이렇게 안 살래, 안 탈래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 불매 운동. 영어로 뭐라고 그래? 보이코트지. 그거 알고 있어야 돼. 보이코트를 일으킨다 그런다. 우리 요즘에 불매운동 막 이렇게 윤리적이지 않은 그런 회사들 같으면 우리 그런 거 사주지 말자. 그래서 그때 한번 파리바게뜨가 불매운동 일어났었잖아. 그때 직원 죽으면서 그걸 보이콧이라고 그러는데 잠깐 봐. 요즘에 보이콧에 신조어가 하나 생겼어. 아, 신조어. 얘 반대말 신조어가 생겼어. 그럼 이제 아주 착한 기업들 물건들 막 사주잖아. 예를 들어서 뭐, 야, 거기 피자집 사장님이 어린아이, 그 어린 뭐돈 없는 아이한테 피자를 공짜로 주셨대. 막 사주자 그러지? 그 반대말 신조어가 바이코트더라. 사주자! 그래서 이거는 반대말이에요. 어떻게 한국말을 뭐라 그래야 되지? 사주자 운동. 사주자 운동은 아니고요. 그치? 불매운동이 반대면 어떻게 해야 되니? 구매운동! 그치? 구매운동. 오. 오, 으쓱으쓱, 굉장히 뿌듯해지는. 보이코트의 반대말, 바이코트란 말이 신조어로 생겨났다. 이제 이것도 요즘에 막 고등학교 시험에도 나오더라고. 이건 반대말이야. 이게 지금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화가 나서, 야, 우리도 시티버스 타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야. 소리밖에 너무 짧아서. 자, it was a protest. 그것은 저 밑줄 치고, 이었습니다. 프로테스트가 뭐게? 시위야, 시위. 너 시위 일으킨다 그러잖아. 얘들아, 이 시위가 아까 보이콧으로 바꿔줄 수 있는 말이야. 불매운동이었습니다. 시위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n addition부터 누가 해야 되니? 혜원이, 오케이. In addition to the race above the seat, they were protesting in another affair was in the night. Ibarra was 자성에 관한 규칙들로 그들은 많은 다른 인정하지 않은 국제의 시위하는 중이었다. 오케이. 일단 여기 나오는 인에디션 2가 인에디션이랑 똑같을까요? 아니야. 일단 우리 인에디션 그러면 게다가라는 부사고 2부터지. 얘는 전치사야. 인에디션 2 그러면은 뭐뭐뿐 아니라 해서 전치사야. 자, 그 뭐뿐 아니라 the rules 규칙들 뿐 아니라 그랬어. 자, 뭐에 대한 규칙이야? 버스 좌석에 관한 규칙. 아까 버스 좌석의 규칙이 뭐야? 앞자리는 was for white only. 그것뿐만 아니라 they, 자, 그들이 가리키는 거는 몽고메리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were protesting. 자, 우리 시제 뭘로 나와 있어? 과거 진행형. 시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Many other unfair laws. 우리 unfair이 뭐니? 불공정한. 이제 공정한으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 언을 빼야 돼. 불공정한 법들에 대해서 이제 알라바마에서.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참고 참았다가 누구 하나가 딱 일어나니까, 아니 이것 말고 이것도 그랬잖아. 이제 완전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비번에 가보자. 우리 비번은 연결사 문제인데, 자, 우리 4번 문제 보니까 1번 however 다 알고 있지. 그러나 이제 우리 otherwise가 무슨 뜻일까? 좀 어려운다.
그렇지 않으면 자 우리 3번 therefore는 그러므로 누구랑 똑같아? therefore hence thus therefore hence thus 이게 그러므로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네 번째 우리 for example 예시문이 들어가.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몰라. 자, 뒤에 이제 우리 비번을 빼놓고 우리 black children부터를 이제 누가 해야 되냐면은 캐링. Black children are not allowed to ride on school buses. 흑인 아이들은 학교 버스에 타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자, 우리 블랙 칠드런까지 밑줄 치고 이제 흑인 아이들은 이렇게 돼야 돼. 자, 우리 월너 월너우드까지 동그라미 치면 자, 수동태지? 허용되지 않았어요. 있습니다. to ride 타는 것이 온 스쿨버스에.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간 말이 뭐가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 그 무슨 예가 돼야 돼? 지금 앞에 이런 규칙뿐만 아니라 불공정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던 그 예가 하나가 흑인 아이들이 스쿨버스 타는 게 용인되지 않았던 그 언페어한 로즈에 대해서도 지금 얘네들이 프로테스트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이런 것들도. 자, 그럼 우리는 A번에 들어갈 말을 찾아볼 거야. 로사파크의 이런 행동이 뭘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한번 찾아볼까? 5번의 문제 있네. 어? 5번인가? 아, 1번이구나. 미안해. 1번. 바운더리 설립자. 자, 로사박스의 행동이 이걸로 바뀌게 된걸 찾아줘야 돼. 자, 몇 번이나 볼까요? 4번이지. 우선 1번 볼게. Founder of the bus safety laws. 버스 안전법칙이야? 버스 안전법칙이 설립자로 갔다 아니고. 자, 이번은 Leader of the America Women's Society. 미국의 여성 사회 지도자? 여성 운동 아니었잖아. 자, 3번 볼게. 자, 여성하고 who부터 가로하면은 brought the rich and poor together.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들을 함께 모았던 여성이야? 4번 볼게요. 자, 이 여자는 이제 mother. 이제 우리 뭐의 어머니 이러잖아. 뭐의 어머니냐면은 현대의 우리 civil rights가 뭐야? 얘들아, 시민 권리 운동이야. 그치? 시민 권리 운동의 창시자,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시민의 권리 문제잖아. 그치? 같은 시민인데 왜 누구는 타고 누구는 안 되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려가 볼게. 자, 파이널리를 이제 여원이 가야 되지. The 그치, 마침내, finally, the trial, 재판이 ended,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니. Supreme. Supreme Court decided it was unfair to have Separate. separate seats for white and black quantity votes. US 얘들아, 여기 봐봐. 수프림 코트 밑줄 쳐. 이게 대법원이 수프림 코트야. 얘네 코트가 법원이거나 수프림이 가장 높은 거예요. 미국 대법원은 시내 버스에 그리고 세프레 분리된. 백인과 흑인에게 그 공개된 좌석이 불공평하다고 결정했다. 그렇지. 자, 주얼 밑줄 쳐볼게. The US Supreme Court까지. 자, 미국 대법원은, 자, decided 동그라미 치고, 자, 우리 decide 의미가 뭐야? 결정한다 의미도 있고, 얘들아, 이게 판결 내리는 것도 decide. 그럼 판결 내리다. 자, 우리 뒤에 보니까 it was unfair to have 나와 있는데, 누가 주어? 이시 누구? 가지고 얘가 진주어지, 그치? 뭐라고 판결했냐면은, to have,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돼. 뭘 갖고 있어? 우리 separation이라는 게 분리되고, 얘들아, 이렇게 사람이 헤어지는 것도 separate. 뭔가 이렇게 분리되고 떨어지는 거야. 분리된 좌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됐지, 그치? For white and blacks. 자, 이 백인과 흑인들을 위한, 어디에서?
시티 버스 안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버스같이 큰탈 거는 어느 쓴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게 unfair, 불공평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대. 자, 그 다음에는 회원이 This was an important victory for the civil rights movement, and it was thanks to Rosa Parks. 그것은 시민 권리 운동의 승리. 중요한 승리였고, 그리고 그것은 로저 파크스에게 덕분이야. 로저 파크스 덕분이었다. 오케이. 자, 이것은 있어. 선생님, 이것이 가르치는 게 누구라 그랬어? 앞에 문장이지. 앞에 문장이 뭔데?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거. 그거는 was 이었습니다. 자, an important victory. 우리 빅토리가 승리야. 중요한 승리였는데, 바로 묶으면. For the civil rights movement. 자, 여기 답이 나와 있네, 그치? 시민 권리 운동을 위한 중요한 승리였어요. 그리고, it was thanks to Fox. 자, 이세 조합지 보기. 그것은 이랬다. 자, was 동그라미 치고. 얘들아, 우리 thanks to는 전치사다. 뭐뭐 덕분에. 자, 덕분에. 뭘로 바꿀 수 있을까? because of라고. 누구 때문에. 자, 우리 전치사니까. Because of, 우리 바꿀 수 있는 거, owing to도 있고, due to도 있지? 전부 바꿀 수 있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은, 로사 팍스 덕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앞에 잠깐 보자. 이제 누군데? 뭐가 지금 로사 팍스 때문이었어? 얘들아, 우리 그 시민 권리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승리. 그치? 시민 권리 운동이거든? 자, 그러면은, 엔드를 지워봐. 이시, 어쨌든 앞에 나와 있는 명사구를 봤지? 지울게. 얘들아, 그러면 우리 콤마하고 여기를 위치로 연결해도 돼요. 자, 이렇게. 자, rights movement, 콤마, which was thanks to Rosa Parks. 이렇게 하면 계속적법에 관계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적어놔. 니네가 이제 배우긴 했는데 또 까먹었을 거고 또 배울 때 이제 독해 속에서 저 보고 나서 나중에 보면 확실히 쉬워. 그치? 자, 이렇게 movement, 콤마만 찍고 end is를 지우고 which was thanks to Rosa Parks. 이렇게 바꿔주면. 그래서 로사 팍스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케린이가 해봅니다. From ancient time, 1655, there were laws in some parts of America. 블라블라, 오케이. Compared to 1666년부터 1562년까지 미국의 몇몇 지역에 지역의 법은 법이 법이 있었다 이렇게 그러는 거지, 그치? 자, 우리는 from to, 자, 우리 from하고 짝꿍 투야. from A to B, A부터 B까지. 1876년부터 1965년까지. 자, 우리 there is there라는 주어랑 동사가 어떻게 돼 있어? 거꾸로. 그럼 주어가 누구야? laws. 법이 있었다 이렇게 돼야 돼, 그치? 자, 어디에? 미국의 몇몇 곳에는, 그리고 얘들아, 빈칸에 들어갈 말은 내가 볼 때는 법을 꾸며주는 관계사절이 들어갈 것 같아. 그치? 그냥 법을 썼다 이러면 모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걸 찾아줘야 돼. 그럼 어떤 법인지를 찾아주려면은, 자, 우리 먼저 these were부터 여원이가 되고자. 이것들은 징크로운 법이라고 알려진다. 오케이. 자, these 주어 밑줄 치고. 자, 그러면 이거는 앞에 빈칸 어떤 법이겠지, 그치? 이러한 이것들을 뭘 known as까지 동그라미. 자, 우리 be known as가 뜻이 뭐였지?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자, 이게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은 짐 크로 로즈로 알려 있었대. 근데 우리 딱 봐도 얘가 짐 크로가 사람 이름 같대, 그치? 자, 그 다음에는 헤이. Thus, there were five children in my school, which was theirs and his. 이 독주 때문에 많은 학교와 레스토랑, 극장, 그리고 호텔 대기 전용 휴직한 있었다. 그렇지. 자, 우리 because of these laws. 우리 because of 전치사 말이죠? 누구로 바꾼다? owing to, due to. 이법 때문에 그랬어.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여기 들어갈 거거든? 이법 때문에. There were, 저 were 동사야. 있었다. 자,
자, white on his side 그러면 잘 해석했지. Begging 전용 표지판이 있었대. 그 외에도 딱안 봐도 빈칸에는 나쁜 것 같아. 그치? 자, in many schools, restaurants, theaters, 호텔지로 가로묶으면 우리 end 사이즈고 이렇게 지금 A, B, C, end 뒤에 구절인데 A, B, C, D가 모양이 어때? 복수 명사 똑같이 들어갔지, 그치? 많은 학교와 식당과 극장과 호텔에는 백인 전용의 사인이 이법 때문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the place부터를 이제 해원이나. Places that human rights could use were like with colored signs in terms of lower white.아, 난 와이츠면 백인이 아니. 백인이 아닌 그 장소는 아, 여기가 혜원아, 장소로 꾸미는 관계 대명사적이다. 이렇게 가는 거 봐. 백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장소는 할라드가 유색의 유색의 사인과 사인으로 사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얘들 앞에 잠깐 봐봐. The places 주어를 붙여줘. 장소들 그랬어. 우리 영어는 주어하고 바로 뒤에 누가 나와야 되지? 동사가 나와줘야 돼. 동사가 없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괄호를 열어줘야 돼. 자, 그러면 얘들 여기 뒤에 명사 꾸미는 첫 공부 이제 관계대명사절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돼. Not what.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could use 사용할 수 있는 장소들은 이렇게 돼야 돼. 그치? 자, 그리고 우리는 동사를 were marked까지 동그라미 치고, 우리 마크한다라는 게 여기다 표시하다잖아. 이거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시가 되냐? With colored signs. 그러면 얘들아, 컬러드가 색칠이 되어 있는, 아니면 유색의 표지판으로 마크가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백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 말고, 우리 같이 황인종이나 이제 뭐 흑인이 사용하는 데는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표지판으로 표시가 된 거야. 그런 건 이제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고,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테린이. Some strings and boxing words are so divided by race. 몇몇 열차와 버스 좌석 또한 이거 레이스가 인종. 인종으로 인해 나눠진다. 오케이. Okay, the six 주어 밑줄. 오, 동사가 없어요. 그럼 우리 전치사구가 받아주고 있네. On some trains and buses까지. 자, 이렇게 해석하지. 몇몇 기차와 버스에 있는 좌석들.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동사가 were. 자, 오, 근데 얘들아, 동사가 were divided by까지 동사다. 자, 무슨 태야? 수동태 divide가 뜻이 뭐야? 나누다지. 그러면은 인종으로 또한 구분되어져 있고 나눠져 있었대요. 그지? 뭐 버스 타도 여기는 백인, 여기는 유색 인종 이렇게 타는 거야. 자, 그다음에는 여원이. Even marriage between white and non-white people are not allowed in many states. stay가 미국의 주, 많은 주들. 메리지가 결혼을 어, 했어요. 결혼. 백인과 백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결혼들은 많은 주들에서 허락되지 않았고. 그렇지. 자, 우리 even marriage, 이제 심지어 결혼들 그랬고, 자, 우리 비틴 전치사예요, 가로묶어. 자, 비틴 짝꿍누가 비틴 A, and B, and 보이지? 자, 이렇게 가로묶어봐. 심지어는 백인과 백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결혼들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 동사 수맞추려면은 비틴부터 여기까지 지워줘야 돼. 그 주어가 메리지예요. 심지어 이제 백인과 백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결혼들도 were not allowed 허용되지 않았어요. In many states 앞에 잠깐 볼까? 얘들아, 왜 미국은 우리가 United States 그러지? 자, 우리나라는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도로 얘기를 하지? 미국은 워싱턴 주 이렇게 주로 얘기하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 스테이츠가 미국의 주야, 주. 그러면 유나이티드 됐다라는 게 주가 연합됐다, 연합주야. 그래서 이게 미국이야. 자, 미국에 몇개주 있어요? 58개 주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연합돼 있는 주, 그래서 미국이 주로 하나가 딱된 거거든. 그래서 많은 주들에서 허용되잖아. 얘들 봐봐. 우리나라는 법이 똑같아. 경기도나 서울이나 다 똑같지. 미국은 주마다 택스도 다르고 다 달라. 얘네는 자치정부로 해갖고 많은 주에서는 2주에서는 허용이 되고 2주에서는 허용이 안 되고 이래.
자, 땅이 하도 크니까. 자, 우리 fortunately부터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좋아요. Okay. Fortunately, this lot were finally ended by a civil rights act of 1964. Civil rights. 이게 시민 권리 조항, 조치 이렇게 해석을 하자. 아흐리 입국들은 1924년에 시민 권리 권리 조 뭐지? 지혜 지? 방침 조치를 해. 방침 조치에 의해 끝났다. 오케이. 자, 우리 fortunately 얘들아, 얘 품사 뭐야? 부사. 얘가 지금 하는 역할은 문장 전체 수치. 다행스럽게 these laws, 이 법들은, 자, 동사는 우리가 그대로 were finally ended by까지 이렇게 쓰면 수동 구조야. 마침내 끝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시민 권리 조항에 의해서 1964년에. 자, 그럼 어쨌든 얘는 안 좋은 법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기게 된 법은, 아니 뭐이 장소들에서 굉장히 유색인종과 인종을 구분을 짓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 안 좋은 게 들어가야 되겠지. 몇 번일까? 5번밖에 없어. 자, 1번 볼게. 프로텍트, 보호하는 거거든? 자, 이렇게, 백인이 아닌 사람을 백인들로부터 보호하는 거? 보호는 아니었잖아. 지금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안 좋은 일을 이제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encourage 뭐 하는 거야? 격려, 장려야? 미국인들이 살도록 장려하는 거. 어디에서? 그들이 태어났던 거. 이런 게, 이런 얘기 아니죠? 자, 세 번째는 우리 stop 밑줄 치고 from ing 밑줄 쳐봐. stopping from ing 의미가 뭐였지? A가 하는 것을 막다 그랬지. 그러면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going to private places. 자, 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장소에 가지 못하게. 나 사적 장소에, 아까 식당이나 학교는 공공장소잖아. 그래서 안 되고. 자, 4번은 to build more equal communities가 나왔어. 좀더 동등한 지역사회를 짓는 것. 일단 우리 regardless of는 전치사로 뭐뭐에 상관없이거든. 자, 이 사람들의 이 피부색과 상관없이 지금 완전 차별이 나오잖아. 4번 안 되죠. 자, 5번에. 자,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이렇게 바로 우리 keep 뜻이 뭐라 그랬어? 유지동사지. 유지동사 뭐를 유지한다? 상태. 얘들아, 우리 separated는 분사, 형용사, 상태다. 분리된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백인을 분리된 채 유지시키는 거. 누구랑? 백인이 아닌 사람들과 공공장소에서. 맞잖아. 화장실, 식당 이런 거니까 5번이 딱 정답이 돼야 돼.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유, 마지막 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거가 미스테리즈다. 나 이런 거참 좋아하는데. 무슨 미스테리인가 볼게요. 자, 보니까, Do you believe that? 너 믿고 있니? 그랬고, 자, 뭐를 믿어? Mysterious thing. 우리 근데 미스테리스라는 거참 이제 한국말하게 보입니다. 미스테리스가 한국말로는 신비로운도 되고, 불가사의한 이론입니다. 그지? 불가사의한 일들이 정말로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누가 할 차례냐 이제? 아, 오케이, 혜원님 보자. 나츠카. 그래, 너 라인즈를 하자. 페루에 있는 나즈카 산맥의 큰 1년의 시리즈 뭐 1년. 1년의 1년에 거대한. 그렇지. 자, 나스칼라이즈가 나 있는 앞에 잠깐 보자, 얘들아. 그냥 이거는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나즈카 라인즈로 해석을 해도 되고, 나즈카 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는 입니다. 이렇게 나 있고. 얘들 우리 a series of. 자, 이거 한번 같이, 얘들 우리 이거를 series of, set of 이렇게도 쓰는데, 우리 시리즈 그러잖아. 그치? 드라마 시리즈로 뭐 이렇게 하지. 시리즈가 1년에 쭉 이어진다라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지. 이게 쭉 이어져 있다라는 거야.
자, 1년에 우리 자이언트는 형용사로 거대하냐? 명사로는? 거인, 이제 거대한 그림인데 어디 있대요? In the Nazca Desert in Peru. 페루에 있는 나즈카 사막에 이렇게 있대. 얘들아 그림 한번 봐봐. 이런 게 이제 밑에 있는 이런 선으로 그린 그림이 이제 나즈카 사막에 그려져 있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는 페리니. With that, they were drawn between 250 and 680,000. 아, 그것들은 220과 680 사이에 그려졌다고? 그렸다. 그것은 이루어졌다. 믿었다. 자, 얘들아, 우리 2세다 세모 쳐보고, 대세다 가로 묶고. 우리 여기 이 구절 다 했었다. 우리 문법 시간에. 이 시가 아주 뒷절 진주구절이에요. 자, 우선 그것들이. 자, 그것들이 누군데? 나즈카 라인즈. 그치? were drawn. 그려졌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돼. 그럼 여겨진다? 그러면은 정확한 거야? 아니잖아. 정확한 거 그려줬어. 이렇게 얘기하지. 여겨져요. 자, 우리 비티느님들인데, 얘들아, 우리 BC, 그러면 기원전. AD, 서기야. 그러면은, 기원전 200년과 서기 600년 전 사이에 그려졌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럼 앞에 잠깐만. 우리 문법 한번 배운 거 해볼게. 자, 우리가 이렇게 it을 갖고 나려면은, it is believed 됐밖에 안 돼. 그러면 요걸 쓰면 한 문장, 우리 그때 막 공문으로 늘리고 단문으로 하고 했었잖아. 그치? 반문을 한번 바꿔볼게. 주어 데이를 뺄게. 데이. 그 다음에 그대로 여기 are believed. 데이에 맞춰서 주어를 빼잖아. 그러면 뒤에 대절이 오는 게 아니라 투구장사가 나와. 주어 위 투구장사야. 자, 그리고 앞에 봐. 믿어지는 시제랑 뒤에 그려졌던 시제가 어때? 다르지? 그럼 투구장사 뒤에다 동사 원형 붙여? 뭐 붙여? have, pp. 그러면 have. 자, 요 동사 pp로 been drawn. 이렇게 써줘야 돼. 그 다음에 뒤에는 똑같이 써주면 돼. 그러면 그것들은 믿어집니다. 여겨집니다. 그려졌었다고. 이렇게 과거에. 자, 그 다음에 더 라인즈부터 이제 누가 해요? 트리가서 영어. Your equal 300 figures. three sentences there is spider smoky and you better kids 그 성들은 퓨어스가 뭐예요? 피겨제가 얘는 모습합니다, 모습. 지오메틱스 지오메트릭의 기하학, 기하학 도형들. 여기서부터 해석해보자. 그 성들은 includes. 어? 그렇지. 자, the lines 줄 치고 그 선들은 include 포함합니다. 300 figures 앞에 보자. 얘들아 우리 피규어가 니네 피규어 그러지 않아? 그렇지. 피규어라고 조그마한 인형 있지. 그 인형이 사람이나 어떤 모습을 나타내서 피규어가 인물이란 뜻도 있고 모습이란 뜻도 돼. 그래서 우리 그 피규어 보면은 막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여기서 모습이라고 해요. 300개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 서체즈부터는 예시로 나온다. 그 모습이 birds, 새도 있고, spiders, 거미도 있고, monkeys, 원숭이도 있고, and geometric shapes, 기하학 형태들도 있대요. 자, 그럼 얘들 한번 봐봐. 우리 그림 한번 보면은, 뭐, 이렇게,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원숭인가 봐. 그치? 뭐, 이런 것도 있고, 왼쪽은 거미, 근데 얘들아, 왼쪽 혹시 이거, 뽑기같이. 뽑기 안 가니 뽑기. 자, 그리고 기하 형태라는 건뭐 우리 뭐 이달 뭐좀 희한한 모양 있잖아, 이제 뭐 이상한 모양 그런 모형들도 있고 그렇대요. 자, 한 문장만 하고 끝낼게요. 아, 두 문장 우리 혜원이까지 끝내자. 더 드로잉즈부터 적으면 혜인이가 있고. That they can only be seen clearly from the air. 그 그림들은 너무 거대해서 그것들은 오직 하늘에서 선명하게 볼수 있다. 오케이. 자, the drawings. 그 그림들은 are. 동그라미 치고. 얘들아, 우리 so 형용사 부사? 짝꿍. 너무 뭐뭐해서 못 마다지. 자, 그럼 우리는 우선 지금 이렇게 세모 칠게.
So 대 주어 can. 누구를 바꾸고 있었어? So 형용사고사 주어 can. enough to 야생 바꿔볼게. 그림이 너무 커서 그것들이 누군데? 그림들. 이제 can only be seen clearly. 자, 동그라미 그려볼게. 단지 얘들아 보여질 수 있었는데 clearly 선명하게 어디에서만? 공중에서만. 너무 크니까 앞에서 보면 몰라요. 공중에서만 이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지. 자, 한번 바꿔볼게. 우리 왜냐면 이런 게 나중에 다 시험범이야. 자, 우리 더 drawing를 쓰고요. R을 쓰고요. enough to로 바꿀 건데, enough huge가 맞아. huge enough이 맞아. huge enough이 있으면, 그치? huge 앞으로 빼줘야 돼. huge enough을 쓰자. 자, 그 다음에 투부 정사 써놔. 투부 정사 뒤에, 대절부터 여기까지 해서 동사 원형만 찾으세요. 동사 어디 보여? can 조동사잖아. 그대로. be seen. 얘들아, 그 다음에, 뭐, seen. clearly. 그대로 집어넣는다. From the air 쓰고 나서 자 우리 이제 주어 비교해 볼 거야. 앞에 있는 the drawings랑 대절 뒤에 대의가 같니 틀리니? 같잖아. 그러면 이렇게 놔두면 돼.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해서 우리? 후보장사 앞에다 의미상조로 넣어줘야 돼. 해석해 볼까? 그 그림들은 huge enough 충분히 큽니다. 보여질 만큼 명확하게 공중에서만 이렇게 돼 있죠. 언니 어디 가셨어요? 여기다 언니를 붙여줘야 돼. 그렇지? 이렇게 써주면 바꿀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혜원이가. So it's surprising that ancient people could draw these figures on the ground without flying skills.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땅에 이 그림들을 많은 기술 없이 그릴 수 있는 것이 놀랍다. 그렇지. 그래서 it's surprising that 자, 이시 누구? 가주어야. 그럼 진주 어디 있어? 대부터 끝까지야. 그렇지. 이게 놀랍대요. 자, 이렇게 가르쳐 볼게. 뭐가 놀랍냐? 고대 사람들. 일단 고대 사람들은 과거 아니야? 그래서 캔의 과거형 투두가 나왔다. 그릴 수 있었다라는. 자, 이러한 그림들을 자, 언더그라운드 땅 위에다가. 자, 그럼 앞에 잠깐만. 자, 여기서 플라잉은 동명사일까? 현재 분사일까? 그렇지. 현재 분사가 전치사 이게 아니라 나는 기술. 그래서 얘는 나는 그치. 그 현재 분사. 나는 기술 없이도 땅에다가 그릴 수 있다라는 게 놀랍다. 왜냐면은 날아가서 공중에서 보고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이큰 그림을 땅에다가 그릴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놀라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쉬세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자. 이게 최소한 공부라는 것이죠. 네. 자, 문법을 펴봅시다. 답을 맞춰볼게. 110에서 115페이지. 자, 불러드릴게요. 자, 1번은 spending, 2번 forgetting, 3번 to bring, 4번 smoking, 5번 not doing, 6번 his. 잠깐만. 자, 7번은 playing, 8번은 postpone. 잠깐만, 얘들아. 지금 현재가 들어왔네. 현지야, 우리 지금 문법 110페이지에 어디 맞추겠니? 우리가 지금 몇 번이니? 8번까지 맞췄어요. 내가 앞에 거는 보내줄게.